어떻게 하면 주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지를 고민을 할 텐데요. 주방 발코니에 있는 측면 벽을 뒤로 쭉 후퇴를 시켰습니다. 줄인 만큼 그 공간에 냉장고들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벽체를 신규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집기류들을 다 이 공간에 넣어봤어요. 주방이랑 다이닝 공간이 하나의 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40평대 아파트에 주방 구조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준공된 목동에 위치한 구성 2차 아파트인데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면부에 거실이랑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 측면에 주방과 양쪽 측면에 방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지를 고민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재밌게 했었던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주방 발코니 부분에 확장을 해서 저쪽 부분에다가 냉장고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설계도를 보시면은 원래 발코니였던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냉장고가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주방 발코니에 있는 측면 벽을 뒤로 쭉 후퇴를 시켰습니다. 안방 앞쪽에 있던 작은 방의 사이즈를 기존에 있던 방 사이즈에 이렇게 줄이고 줄인 만큼 그 공간에 냉장고들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주방이라고 한 공간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냉장고를 측면에 넣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방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쪽 측면을 좀 이동해 보시면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원래 좀 확장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이쪽 벽면을 보시면요. 쭉 하나의 벽체로 지금 다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벽체를 신규로 설정을 해서 이 공간 안쪽에다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집기류들을 다 이 공간에 넣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수납 하드웨어를 넣었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밥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부는 이제 간단하게 다 식자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공간 오븐, 밑에는 서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대칭이 될 수 있게끔 이쪽은 전반적으로 화이트로 계획을 하고 측면 같은 경우는 하부만 조금 더 진한 원럭 계열의 소재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이 이쪽이 좀 어둡다 보니까 천정에서 라인 조명을 잡아주면서 밝기를 좀 밝게 해주고 또 상부에서 내려오는 조명까지 같이 공간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렸고요. 또 여기에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중창이 있습니다. 이중창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구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게 되는데 여기는 과감하게 고정창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간 안에서 확장감을 여기서 확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기를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환기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후드로서 여기서 대체를 한다거나 혹은 바로 옆에 시스템 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다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빼는 것들에 대한 좀 전체적인 디테일적인 작업을 했다라는 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천정이 왜 이렇게 높이가 단이 내려왔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 때문에 단이 내려오게 됐는데 얘는 내려오고 여기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천정은 일자로 통일되게 디자인을 일부러 했고요. 보통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에어컨 바람이 거실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제가 반대편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주방이랑 다이닝 공간이 하나의 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거실로.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인데 아무래도 자녀가 있거나 하면은 소리도 외부로 노출되고 어르신들, 친구분들 집에 오셔서 술 한잔 하거나 할 때 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공간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완벽하게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평상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식사하거나 요리를 할 때는 이 도어만 닫으면 여기는 완벽하게 조리 공간 혹은 식사 공간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벽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큰 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답답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창호를 넣어줬는데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이 도어와 동일한 소재로 동일한 패턴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통일감 있게 디자인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댐핑 기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밀폐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사전에는 되게 상상도 못하는 측면이 나온 거예요. 이 공간에 지금 6인 테이블이 완성이 돼서 여기에 최소한 3명, 뒤쪽에 3분 때에 따라서 여기까지 앉는다고 하면 7분 정도가 모여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부피를 좀 넓게 배치를 해서 3분의 1 정도는 이쪽 측면 요리하시는 쪽에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이닝 테이블 들어가는 쪽에서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인 같은 걸 자주 꺼낼 수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와인 셀러는 앞쪽에다 배치를 해서 와인 셀러를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로 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구조 변경하는 사례를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일체형 세탁기가 들어가요. 일체형 세탁기라는 건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돌리고 나면은 세탁부터 건조가 다 끝나서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바로 꺼내서 위에서 다리미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판을 위에 계획을 해서 세탁을 하는 용도로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측면에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좀 헤비한 건 어쨌든 안쪽으로 다 배치를 하고 이 공간에서는 요리와 식사만 할 수 있는 거에 중점적인 디자인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도 전체적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벽체나 이런 걸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벽면에 있는 것처럼 또 측면 같은 경우 벽체를 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 신축 못지않게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